부트캠프를 수료한 지 한 달 차가 되었다. 그동안 지원한 회사들이 13곳이 되었고 그중 서류로 탈락한 곳은 10군데, 면접 제안을 받은 곳은 3군데였다. 약 30%의 합격률이었지만 어쨌든 서류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면접 연락을 주겠다는 회사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다. 속으로 뭐지? 이거 채용 사이트의 전상 오류인가 생각이 들었다. 알고 보면 탈락을 한 것인데 연락을 안 주는 건가 라는 등등 여러가지 생각을 하였다. 지금 생각을 하면 그런 연락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언제 연락이 올까 이런 생각에 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면접 준비에 신경을 좀 더 써야 할까? 떨어질 수 있으니 이력서를 좀 더 파악해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더 나은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한 번 더 해야 하나 등등 고민에 고민만 생겨났다. 결국 그렇게 약 한 달간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면접 제의를 한 3개의 회사 중 한 곳에서 언제 면접이 가능한지 연락이 왔다. 나는 다음날 면접이 가능하다 했다. 다음날 바로 그 회사로 가서 면접을 보았다. 면접은 훈훈한 분위기 속에 잘 마무리되었고 면접의 내용들은 프로젝트 위주의 질문과 간단한 CS 관련 질문을 받았다. 다행히 내가 준비했던 범위 안에서 질문이 들어와 답변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난 후 나에게 혹시 궁금한 점들이 있냐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들과 나의 처우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드백을 받고 싶어 용기를 내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다. 어떤 이유 때문에 서류 통과를 시켰는지, 그리고 모자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모자랐는지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렸다. 그분들의 답변은 이러하였다. 지원자분의 이력서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여 면접을 본 것이며,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신인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그에 걸맞는 수준에 대해 생각을 하고 뽑는 것이어서 부족한 부분은 회사에 오셔서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자분의 블로그를 보았는데 거기에 글들에 적혀 있었던 생각들을 잘 보았고 꾸준히 하는 모습이 보여 좋게 보았다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다. 그렇게 면접은 마무리가 되었고 결과는 다음 주 중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였다. 첫 면접을 마치고 나니 어리벙벙하였다. 잘한 것이 맞을까?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을까? 걱정이 들었다. 그래도 마지막에 해주신 말들을 들으니 열심히 한 사람은 알아봐 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안도감이 들었다. 면접을 통해 느낀 점은 당장의 처우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지만 회사의 분위기와 면접 때의 의사소통 방식이 마음에 들어 혹시라도 붙게 된다면 이 회사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다음 주가 되었고 나는 평소와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전화를 받으니 면접을 보았던 회사의 인사팀이었다. 땡땡 지원자분 맞으시죠? 저희 회사 합격을 하셨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다. 솔직히 그 순간은 그곳에 내가 진짜로 합격할 줄은 몰라서 당황스러웠다. 떨리는 마음을 잠시 추스리고 우선은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후 일정을 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 후 학교 소식을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말하며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그리고 일정을 확인한 후 2주 뒤에 출근해도 괜찮냐고 연락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알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나는 개발자가 되었다.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순탄하게 끝날 줄 알았다.